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흘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형법정론 713페이지, 로마자 5번 소극적 신문과 공범 보겠습니다. 삼마열흘 TV 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장합니다. 소극적 신분이란 신분 관계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탈락하는 경우의 신분을 말한다. 이때 소극적이라 함은 문제의 신분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극적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형벌 규정이 없어 그 해결책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적 신분의 분류. 통설은 적극적 신분을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적 신분과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가감적 신분으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극적 신분도 위법조각적 신분, 책임조각적 신분, 그리고 형벌조각적 신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법조각적 신분이란 일반인에게 금지된 특정한 행위가 특정 신분자에게는 허용되는 경우의 신분을 말하고 책임조각적 신분이란 신분자의 행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로 판명되지만 당의 신분적 요소 때문에 책임조각되는 경우의 신분을 말한다. 그리고 위법조각적 신분의 예로는 의료법의 그 활동이 724페이지 적촉되지 않는 의사, 소송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자동차 운전면허에 있어서의 면허 소지 운전자, 무기 휴대 행위에 있어서 사법 경찰관 등의 신분에 열거되고 책임조각적 신분의 예로는 범인 인지에 있어서의 친족관계, 증거 인멸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 없이 행위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신분자를 위법조각적 신분 내지 불법조각 신분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료행위나 법률사무 취급 또는 운전면허 등의 경우 각각 그 자체가 처음부터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법익 보호와 촉진의 측면에 특정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에게만 그런 행위를 할수 있는 법률적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면허 시스템하의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의 일정한 면허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면허 요건의 결격 그 자체에 법률 불법의 본질이 있을 뿐 행위 그 자체에 불법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허가 특한 의사, 변호사, 면허 소지자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처음부터 금지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의료행위 등을 알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자격은 위법조각적 신분이 아니라 불구속적 신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타당하다. 1번에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 적용설. 소극적 신분의 행위에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형법 제33조가 일정한 신분관계가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33조를 구성적 신분이나 가감적 신분이 면제되는 경우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한다. 2번 형법 제33조의 적용설. 형법 제33조의 신분에 소극적 신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소극적 신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도 신분자와 신분자의 공범 성립의 문제를 형법 제33조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33조는 구성적 신분, 가감적 신분에 해당하는 적극적 신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신분의 715페이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라는 신분의 존분에 따라 범죄 성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라고 할수 있다고 한다. 3번 플레이헤드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동 가공한 의사, 소극적 신분자에 대해서도 공동 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신분자와 비신분자 간의 협의의 공범뿐만 아니라 공동 정범의 성립도 인정할 수 있는 제33조 적용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번의 결론. 형법 제33조 적용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번 소극적 신분이 범죄 불성립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33조의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비신분자를 제33조 신분자로 취급하고 소극적 신분자를 제33조의 비신분자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제33조 문헌의 의미에 대한 가공의 척도가 해석의 수위를 넘는다. 동그라미 2번. 이 견해를 취하더라도 소극적 가감 신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33조의 본문만 적용해야 하는데 책임조각적 신분의 경우에는 제33조 본문의 적용을 통해 신분이 적용이 종속되는 결론을 피하기 위해 제33조를 적용하는 대신에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소극적 신분 가운데 신분관계로 인한 성급적 범죄를 분리될 수 없는 책임조각적 신분은 처음부터 제33조가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소극적 신분과 공범에 관한 형법불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극적 신분자의 공범성의 문제는 공범 종속성 가운데 제한 종속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양가로 일반의 불구성적 신분이 위법조각적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 반가로 일반의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여기서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자의 행위에 716페이지 네, 범죄 성립을 부정하게 하는 신분이 불법 조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거 제한 종속 형식에 비하면 이러한 종류의 소극적 신분 효과가 공범자에게도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범죄 불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범자인 신분자는 이 신분자의 불법에 종속되기 때문에 신분자의 공범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분자에 대해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소극적 신분과 공동정범 불구성적, 소극적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 각 가담자가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검증된다. 이와 관련한 학설은 동그라미 1번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동정범이 된다는 결의 안가로 이번에 비신분성이 정범표준으로 되어 비신분자 범한 정범이 되고 소극적 신분자는 그와 같은 정범이 될 수 없고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결의 동그라미 3번 공동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신분자도 비신분자와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생각건대 적극적 신분범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함께 신분범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신분을 종속한다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 있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소극적 신분범의 경우 형법 제33조와 무관하게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만 적용될 수 있고 비신분자만 정범이 될 수 있다는 717페이지 것은 비신분성이 정범표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극적 신분자는 비신분자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에 소극적 신분자가 정범표지인 비신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담 정도에 따라 도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책임조각적 신분이 문제될 경우 반가로 이번에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비신분자에 대해서 공범이 성립된다. 이미 줄치겠습니다.
기관에 B 신문자가 신문자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신문자는 책임자가 없겠지만 비신문자에 대해서는 공범이 인정된다. 신문자의 책임자와 즉 신문은 종속의 대상이 되는 불법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그 효과는 신분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각 비신분자 살인죄의 범인을 A, 그를 은닉하도록 A의 아버지 을은 교사한 경우에는 을은 범인 은닉죄의 책임이 조각되었지만 갑은 범인 은닉죄의 교사범에 성립한다. 비신분자가 책임조각적 신분자를 의사에 대하여 범행을 실행케 한 경우에는 간접범범은 성립도 가능하다. 반가로 이번에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비신문자에게는 범죄 불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이 경우 신문자의 공범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형사 미성년자가 성년자를 조사하여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신문자가 절대적 신문자인 경우 신문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교사범 성립이 부정된다는 데 의문이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신문자 갑이 비신문자 을을 교사하여 살인죄의 범인인 갑의 아들 A를 은닉하도록 한 경우와 같이 신분자가 상대적 신분자의 경우에도 신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분자에게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살인죄의 범인인 아버지 갑이 직접 범인인 아들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분자의 늘로 하여금 범인 은닉죄를 교사하는 경우에 아들이 아닌 제3자에게 문제가 없으므로 책임조각적 신분자를 인정해서 부담입니다. 즉 갑은 범인 인기를 정한 을과의 관계에서 책임조각을 인정받을 사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18페이지 책임조각적 신분관계의 상대성과 대법원의 태도. 책임조각적 소극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성립 여부에 관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대 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적용되어 스스로 범인 도피죄, 범인인지 증거인멸죄, 위증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자라도 제3자가 범한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는 교사범의 성립을 공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3자가 책임조각적 신분관계, 즉 범인의 동생이 있는 자라도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 성립을 공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대법원은 범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판례 표시를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은 처벌조각적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 방가 1번에 비신분자가 신분죄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가 형이 면제되어 처벌조각적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처벌조각적 신분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신분자는 물론이고 신분자도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만 신분자에 하나여 그 형이 면제될 뿐이다. 예컨대 우리 갑에게 갑의 아버지 집에서 재물을 절취하라고 교사한 경우에는 갑은 절도범의 정범이 되고 우리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갑은 절도죄의 처벌이 면제된다. 이러한 결론은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예컨대 갑과 을이 공범하여 갑의 아버지 집에서 절취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특수절도죄나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신분자 및 갑이 대해서는 그 형이 면제된다. 방가로 2번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이 경우도 처벌조각적 신분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정범 성립이 인정되고 신분자에 대해서는 공범이 인정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예컨대 갑, 신분자 갑이 비신분자 친구를 교사하여 갑의 아버지 물건을 훔쳐오라고 하면 을은 절도죄, 갑은 절도 교사범이 문제된다. 그러나 신분에 대해 처벌조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동그라미 1번 신분자 처벌조각설 형 면제에 관한 친족상조례의 규정은 신분자의 실행행위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며 협의의 공범이 문제되는 경우 제한종속 형식의 주체에 비추어 보아도 신분자에 대해서 형의 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71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신분자 처벌 공정설 처벌조각적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한 때에는 형벌이 면제되지만
타인을 교사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을 창조한 것이므로 신분자도 교사법무에 소속된다고 하는 결의이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생각건대 처벌조각적 신분도 신분의 개념상 행위자가 직접 관계를 맺는 자, 예컨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신분의 효과가 행위자에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한 교사자에 대해서는 신분 효과를 인정할 만한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한종사 통신을 취하더라도 정범의 행위가 위법성까지만 인정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조각적 신분은 공범 종속의 문제와 무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처벌 공정설이 타당하다. 예, 여기까지 하는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